여러분, 제가 요새 완전 그 중고 거래하는 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상품을 판매를 할 거예요. 이미 사실 판매는 다 됐고, 지금 이제 하나는 돈도 이미 받아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갖다 주고서 제가 돈을 받아갖고 올 겁니다. 일단은 요거. 요거는 이제 인터넷 방송 있죠. 게임 방송할 때 쓰는 캡처보드인데, 원래 하나 있는데, 더 필요한 줄 알고 샀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보내줘야죠. 돈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1시까지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포장을 해야 됩니다. 상자가 조금 작기 때문에 상자를 개조를 시켜줄 거예요. 저는 뽁뽁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신문지를 구겨서 넣어줄 거예요. 짜잔, 제가 오늘 판매할 두 번째 물건입니다. 바로 스쿼트 머신. 빨리 처분해버리려고요. 스쿼트를 이어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완전 휑해졌어. 저기다 얘를 여기다가 옮겨야겠다. 저울에 택배 상품을 올려놓으세요. 상품을 내리시고 서비스 버튼. 대박. 짜잔, 여러분. 캔디바 우유를 사왔어요. 먹어보고 싶지? 먹어보자.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나쁘지 않은데? 그냥 캔디바 녹인 맛이야, 그치? 약간 뽕따. 아이스크림 녹은 거 먹는 느낌인데? 뽕따 녹은 맛인데 나쁘지가 않네요. 갑시다,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저희는 지금 그 스쿼트 머신을 가져다 주러 가고 있어요. 스쿼트 머신 얼마에 팔았는지 알아? 2만 원이라 그러지 않았어? 아, 내가 말했었어? 2만 원에 팔았어요. 나를 지금 바보 취급한 아니야. 이번 달에 중고 판매로 13만 원이나 획득했다고. 세트를 보시느라 굉장히. 괜찮겠어요? 네네네. 거래 성공. 돈 벌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우회전으로 가면 돼요. 마른 월급에 단비가 내린 느낌이야. 여기 너무 험난하다. 그러니까 왜 길이야? 아, 또뭐팔거 없나? 여기도 뭐 많은데. 이거 썸네일용으로 써야겠는데.
내려가서 찍어야겠다. 여기서 얘를 쓰고 제가 한창 장난감 모으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찍을게요. 제 장난감 소개 영상. 생각보다 헤비 콜렉터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 느낌. 기어오려면 턱을 좀 가려줘야 돼요. 이런 거 보여줘서 뭐해. 여러분 저 오늘 또 당근마켓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올린 치마를 사겠다고 했어요. 짠, 이 치마예요. 완전 까만데 진짜 완전 미니스커트고 너무 몸에 딱 달라붙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패션 스타일이 완전 확 바뀌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다시는 못 입을 것 같다 싶어서 팔려고요. 사실 좀 비싸게 샀는데 그냥 4,000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벌써 네 번째예요. 너무 설레는데 지금 그분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처분을 하고 올게요. 역시 물건은 필요한 사람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한 번도 못 입었지만 그래도 너를 입어줄 수 있는 주인을 찾아가거라.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짜잔. 4,000원 팩트. 저는 물건을 팔러 갔다 올게요. 돈이다. 아이 신나. 짜잔. 저한테 응답을 남겨주셨어요. 뭐 약간 이거 내가 좀 약간 요새 너무 외롭고 좀 삶이 적적하다 이러면 당근마켓 진짜 추천드려요. 솔직히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약간 사람 만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후기 보내기 최고예요. 너무 재밌다. 빨리 저금통에 넣어야지. 이제 4,000원. 안녕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러 갈 거예요. 케이크 돌림판을 좀 싸게 파시는 분을 발견해가지고 네, 케이크 돌림판을 지금 사러 갈 겁니다. 그래 그거 괜찮다. 빨리 입어 빨리. 케이크 돌림판 획득. 당근 근처입니다. 마스크 나 돌림판 찾아갖고 올게. 잠시만 있어. 돌림판이가. 오 진짜 드디어 돌림판이 생겼다. 베이킹 꿈나무네. 베이킹 꿈나무. 이 정도면 베이킹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끝. 얼마예요? 4,000원이요 괜찮지? 됐었는데 이거 챙겨가야지. 짜잔. 안녕. 여기 안에는 지금 가죽 잠바가 있어요. 라이더 재킷 옛날에 자라에서 산 게 있었는데
입었다. 안 입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얘 진짜 너무 아까워요. 얘 산지도 좀 꽤 되긴 했는데 얘는 안 입었거든요, 거의. 완전 새 거라. 아, 진짜 조금 아깝네. 하여튼. 어차피 안 입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좀 팔으려고요. 얘는 심지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이번에 겨우 맞으시는 분을 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맞을지 안 맞을지 확실히 몰라서 그분이 길에서 한번 입어보고서 맞으시면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알바 갔다가 끝나고 이것도 팔고 올려요. 빨리 알바 가야 돼요. 전 지금 일을 끝나고서 이제 물건을 팔러 갑니다. 어휴, 힘들어. 짠! 여러분, 저는 드디어 퇴근을 하고 라이더 자켓을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 뭔가 제가 끝날 때까지 그분이 좀 기다려주셔가지고 너무 죄송했는데 그래도 잘 판매를 또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4월 달에 6건의 중고거래를 했는데 이제 5개는 판매를 한 거고 하나는 이제 산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케이크 돌림판에 4,000원에 구매를 했고 이제 판매한 거는 그 까만색 원피스 3,000원, 그리고 미니스커트 4,000원, 그 다음에 라이더 자켓 10,000원, 그리고 스커트 머신 20,000원, 그 다음 캡처보드 160,000원 해가지고 판매한 거를 좀 더해보면 197,000원. 생각보다 되게 많다. 거의 200,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사실 이 물건들이 제가 소유한 물건이라는 생각보다 좀 잘 안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냥 없었던 물건인 것 같은 느낌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돈을 지금 뽕돈을 얻은 느낌이에요. 20만 원 이번 달에 보너스로 뭔가 월급을 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기분이 진짜로 좋네요. 제가 요번에 이제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을 이용을 했잖아요. 이제 요거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중고나라는 생각보다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약간 그런 안 좋은 소문도 많고 사기꾼도 많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 그 구매하시는 분도 완전 굉장히 쿨거래 해가지고 그것도 진짜 만족스러웠고 그다음 당근마켓은 와 진짜 막 물건이 별개별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막 두릅나무 팔고 그다음 다육이 막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괜찮은 물건들도 많더라고요. 뭐 진짜 뭐 그 갤럭시 버즈라든지 전 요새 무선 이어폰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좀 인기가 많은 물건들은 좀 경쟁률이 세요. 그래가지고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빨리 가서 그분한테 채팅을 걸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알림이라는 게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또 이제 좋은 물건들을 또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기회를 딱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잘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판매할 물건이 있다 아니면 좀 용돈 벌이를 하고 싶다 나 안 쓰는 물건들 이용해서 이럴 때는 당근마켓 한번 이용해보세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하여튼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Yeah.